뭐야? 너네 아직 플레이엔조이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른 거야? 지금 당장 누르지 않으면 라푼젤처럼 저 성에 가둬버릴 거야! 어서 눌러! 누르라고!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엔조이 함께 즐겨요. Let's go!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라푼젤이에요. 자, 그럼 조이의 동화극장 시작해 볼까요? 조이 조이 얍! 옛날 옛적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 한 쌍이 살고 있었어. 어느 겨울날 집에 먹을 게 뚝 떨어지자 남편은 아내에게 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눈 속을 헤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 그러다 산 끝자락 자그마한 밭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커다란 양배추들을 발견했지. 아니, 이렇게 추운 겨울날 양배추들이 이렇게나 많단 말이야? 주인이 갖다 버린 건가? 하나 가져가도 티 안 날 거야. 그렇게 남편은 황금 양배추를 몰래 가져다가 아내에게 먹였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나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지. 평화로운 어느 저녁. 감히 내 소중한 황금 양배추를 훔쳐먹고 천하태평하게 잠이 와? 괘씸한 것들. 너희들은 내 황금 양배추를 훔쳐먹었으니 난 너희들의 아기를 훔쳐가겠다. 안 돼! 그렇게 아기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마녀는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황금 양배추를 먹고 태어나서 황금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나? 오, 이걸 팔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군. 넌 양배추를 먹고 태어났으니 라푼젤이라고 부르마. 머리카락아, 어서 자라라. 머리카락아, 자라라. 오랜 시간이 흘러 라푼젤은 무럭무럭 자라나 예쁜 아가씨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탐스럽고 아름답게 자라났어. 마녀는 엄마 행세를 하며 라푼젤을 키웠지만 라푼젤이 아무데도 못 가도록 외딴 숲속 창문 하나만 있는 높은 탑에 살게 하였어. 다른 사람들에게 라푼젤의 황금 머리카락을 빼앗길까봐 걱정돼서였지. 그리곤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날에만 탑에 찾아갔어.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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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좀 내려다오! 라푼젤이 살고 있는 탑에는 계단도 문도 없어서 긴 머리카락을 창문 밖으로 내려줘야만 들어올 수 있었어. 어머니, 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심심했게요? 오늘은 새랑도 얘기했고요. 아, 저 가르마도 바꿨어요. 그리고 머리에 콧도 다... 시끄러워. 됐고, 엄마 바쁘니까 머리카락이나 빨리 이리네. 네. 오늘은 이만큼만 잘라가야겠다. 엄마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창문 밖으로 머리카락 좀 내어줄래? 아, 그리고 엄마가 명심하라고 한 거. 다른 사람한테는 머리카락을 절대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요. 아유, 그치. 착한 우리 딸. 명심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라푼젤은 홀로 높은 탑 안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 지나가는 새들을 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지. 찍찍! 찍찍,
짹짹짹. 짹? 어? 짹짹. 너희들은 좋겠다. 자유롭게 멀리 날아다닐 수도 있고. 저 숲 멀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니? 엄마는 괴물들이 득실거리니까 상상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생각엔 아름다울 것 같은데 말이야.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 살려주세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머리카락 절대 내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 저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다가 잡아먹히면 어떡해. 저기요. 아니야, 그러다가 저 사람이 다치면 어떡해. 아니야, 그러다 내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안 되겠어. 여기 이걸 타고 올라오세요. 라푼젤은 있는 힘껏 양자를 끌어올렸어.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늑대 밥이 될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네요. 우와, 근데 제가 타고 온 게 당신의 머리카락이었군요. 와,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탐나세요? 아니요. 전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왕자님이라고요? 왜 심장이 이렇게 나대는 거지? 가만히 있어. 라푼젤은 왕자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 그 잡은 사람이 왕자님의 손길이에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제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오는데요. 저 머리카락으로 허물을 잘라가요. 저 세랑도 대화할 수 있거든요. 왕자님도 세랑 대화하세요? 여기서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좀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서 창밖 넘어 숲속 세상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아 참, 근데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같이 나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같이요? 아, 그치만 저희 엄마가 바깥 세상은 무서운 맹수들도 가득하고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해서요. 걱정 마세요. 맹수든 나쁜 사람이든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완전 싱크. 진짜 멋있다. 뭐야, 심장이 왜 이렇게 나대는 거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날 믿어봐요. 하지만 그렇게 탑 밖으로 나온 라푼젤은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왕자님, 왕자님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구경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까 저도 좋은걸요. 앞으로 세상 곳곳이든 어디든 당신과 다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게 라푼젤과 왕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지.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라푼젤! 라푼젤! 어머니? 어머니? 저런 바보 같은 것. 너의 그 황금 머리카락만 아니었어도 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이 마녀님이 데려와서 기껏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저런 괘씸한 것.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마녀였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나한텐 너한테 그 황금 머리카락만 있으면 되거든? 다시는 도망 못 가도록 더 높은 곳으로 가둬버려야겠어. 어서 이리 와! 라푼젤, 내 뒤로 숨어요. 다시는 그런 끔찍한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덤벼라 이 못된 마녀! 뭐야?
뭐야 이건? 감히 나랑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마녀와 왕자의 결투가 시작되었어. 예! 그때 두 사람이 서 있던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또 한 번 제 목숨을 구해주다니.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제 못된 마녀도 사라졌으니 나와 함께 삽시다. 외로운 탑에서 벗어난 라푼젤은 왕자님과 함께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대.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라푼젤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꾹!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참!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돼! 어떡해? 그래, 이거 들어줄 테니까. 진짜 좋아요. 너무 너무 해요.